안녕하세요. 엉터리 다행맘입니다. 오늘은 줄리아나, 짜잔, 줄리아나 보이시죠? 줄리아나가 공기 뿌리를 너무 많이 내서 이렇게 보시면 짜잔 보이시나요?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공기 뿌리를 내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거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다시 이제 심어야 되고요. 지금 여기 입장은 아주 짱짱하고 이쁩니다. 옷자락 일보 직전이죠? 이렇게 공기 뿌리 엄청 많이 냈죠. 이거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공기 뿌리는 물을 너무 안 줘서 공기 중에 물을 이렇게 흡수하려고 공기 뿌리는, 아니면 이 속뿌리, 흙 속에 있는 뿌리가 이상이 있어서 아마 공기 뿌리 내는 둘 중에 하나가 되어서 일단 뽑아보고요. 상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와. 뿌리는 굉장히 건강합니다. 보시다시피, 이야, 굉장히 건강하죠. 그래서 이거 공기뿌리 그냥 다 띄겠습니다. 보이시나 이렇게? 와, 어마어마한 공기뿌리를 내는 이유가, 이 지금 뿌리가 이상 있어도 내는데, 밑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여기 밑에도 지금 뿌리가, 그리고 분갈이 좀 해야 되는 시기인가? 이거 그래서 지금 다 띄워야 될것 같아, 이거. 어떡하죠? 그냥 다 띄겠습니다. 제 식대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엉터리 식대로 다 뿌리 제거합니다. 밑에는 뭐 썩거나 뭐 곰팡이나가 있는 게 전혀 없고요. 그냥 밑에 이 뿌리가, 여기 이게 뿌리가 무릎수를 그래도 해놓은 것 같은데 공기 뿌리 낸 이유로 모르겠네요. 아주 건강합니다. 밑에 다 뜯어내고요. 일단은 다시 심도록 해보겠습니다. 뿌리는 이상 없습니다. 다시 정리하고요. 이번은 그대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다가는 중간마사 좀 깔겠습니다. 중간마사 좀 깔고요. 분갈이 하면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8대 2, 흙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저 마사를 좀 많이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얘들이 물배수도 잘 돼서 여름을 날수 있기 때문에 흙은 조금만 해주세요. 요래서 그대로 그냥 하고요. 깻잎가루 조금씩 넣겠습니다. 깻잎가루 넣고요. 이렇게. 이거 뭐 지금 싱싱합니다. 죽은 게 아니고 화분이 좀 작은가요? 그래도 그냥 심어줍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이상 있는 게 아니고 이 군생이잖아요. 저기 줄리아나 군생인데 영양분에 비해서 얘들이 많으니까 일단 공기뿌리 내고 나서 뭐 영양을 섭취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염만 길게 그리고 여기다가 넣어주고요. 8대 2로 배합 반 넣어줍니다. 아우, 그리고 지금 얘들 너무 짱짱해가지고 물을 한달 동안 안 줘도 아주 잘 버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때, 이쁘죠? 이렇게 해서 다시 줄리아나 지금 심었고요. 항상 심을 때는 뿌리 안 흔들리게 심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수염 길게 나온 줄리아는 처음 봅니다. 근데 다행히 옷자라진 않고요. 약간 지금 옷자락 일보 직전입니다. 이것도 달달 구워야 되겠죠? 그래서 여름에는 배양토 8대 2로 해서
얘네들이 좀 물배수 잘 되게끔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하, 이렇게 해서 더 짠. 이렇게 해서 흔들리지만 않게 심으시면 됩니다. 간만에 또 제가 사계절 저는 분갈이는 가리지 않습니다. 흙수만 잘 해놓고 물관리만 잘 해놓으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줄리아나 마무리 해봅니다. 예쁜 줄리아나 분갈이 해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저희 딸이 하루 종일 이렇게 하여 알바하고 갔습니다. 하여 엄청 많죠? 이렇게 뭐 짜장면 그릇으로 한 그릇 지금 저기 하엽띠고 갔네요. 아이, 고생했네요 우리 딸. 이렇게 해서 엄마를 도와서 하엽띠고요. 이거 줄리아나 이거 마무리합니다. 아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